둘, 셋, 야! 여보 들어와요. 요리야 일어나. 우리 딸 엄청 오래 자네. 그러니까. 요리야 빨리 일어나봐. 뭐야 아침부터. 요리야. 아빠가 말이야 밤새 요루루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느라 잠을 잘 못 잤어. 요리야 일단 밥 먹자. 우리 요루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나 오늘은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오늘 쉬는 토요일이니까 다 같이 치킨이나 먹자. 됐어! 치킨이다! 맛있다. 오빠 맛있어? 오이 냉국? 많이 먹으렴. 맛있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내 치킨 많이 먹을게. 맛있다. 아빠. 근데 아빠 있잖아.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아? 달나라에는 토끼가 아주 많이 살아.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아니 글쎄 태태기가 달나라엔 토끼 안 산다고 자꾸 그러는 거 있지. 요루야 근데 있잖아. 아 요루루는 엄마 아빠 오빠 못 봐도 괜찮아? 어? 뭐가 괜찮아? 아니 못 봐도 괜찮냐고. 당연히 아니지. 난 엄마 아빠 오빠랑 평생 같이 살고 싶은데. 그건 싫은데? 너랑... 하이 요루야 지금부터 엄마랑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그리고 요루루가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니까 말이야 7년 전에 아이 그러니까 아휴 그렇게 된 거야. 요루야 엄마 아빠가 널 낳진 않았지만 넌 정말로 우리의 친딸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마음으로 널 낳았으니까. 뭐? 내가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고? 게다가 내가 달나라의 토끼 공주라고? 아휴 요루야 진정해. 잘 먹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니까 좀만 있으면 슈퍼문이 뜰 거야. 요리야. 어? 뭐야? 누가 날 불렀는데? 유치원생인데 내가 어떻게 달나라에 갈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요루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그래서 슈퍼맨이 뜨기 전 어쩔 수 없이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내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 난 자신 없어 토깽아. 나는 엄마 아빠 오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아. 걱정 마 요리야. 날 믿어줘. 나 괜찮을 거야. 정말? 그럼. 요리야 서둘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달이 환하게 뜬 밤에만 힘을 쓸 수 있거든. 알았어. 널 믿을게. 다 준비됐지? 나 잘 따라와야 돼. 내가 이제부터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걸 먹어. 이게 뭔데? 이걸 먹으면 요르르 이 본래의 힘을 되찾게 될 거야. 내 힘? 그래! 넌 달나라의 공주잖아. 얼른 얼른! 시간이 없다니까. 내 몸이 떠올랐어! 나 지금 날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날 따라와 요리야. 같이 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아무리 때가 됐다고 해도 애가 인사도 한마디 없이 갔을 리가 없다고. 우리 요를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리아야, 정말 아침에 머무르 어디 다녀온다고 말을 하거나 어디 가는 거 못 본 거 확실해? 확실하다고. 일어났을 때 요루루 없었어. 요루야. 아이 눈부셔. 이게 도대체 무슨 빛이지? 눈을 뜰 수가 없어. 일단 밖에 나가봐요. 무슨 일이야? 어? 어? 요루야? 엄마, 아빠, 오빠, 나 왔어. 얘는 인사도 없이 벌써 가버린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말도 없이 어디 다녀온 거야? 나 달나라에 다녀왔어. 뭐? 나 달나라에 가서 확실히 보고했어. 내가 왜 달나라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또 내가 달나라의 공주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됐어. 그래서 난 내일이면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의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돼. 널 다나라에 다시 보내야 한다니까. 너무 슬프다. 나도 여기서 엄마랑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달나라에는 끝없는 전쟁, 그림자 토끼의 습격, 약탈, 괴로워하는 달나라의 주민들, 그 모든 걸 보며 느꼈어. 달나라에 내가 필요하다는 걸. 엄마, 아빠, 내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릴 만큼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엄마는 7년 동안 우리 요루가 엄마 딸로 있어줘서 너무 행복해. 그래 요루야, 우리 요루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딸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에이, 너무 우울하다. 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우리 가족들이랑 밝게 또 행복하게 웃다가 떠나고 싶어. 우리 놀이공원 갈까? 아,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달나라에는 엄마, 아빠, 오빠도 없고 내 친구들도 없으니까 놀이공원에 가도 한 개도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 요리야, 가고 싶다면 가야지. 오늘 오빠가 아주 아주 신나게 놀아줄게. 그래 가자. 가자.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었지. 맞아, 너무 좋더라. 어휴, 토끼는 여보 드디어 올게 왔나봐. 요루야, 아빠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잘 가려. 그래, 오빠도 안 울 거야. 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들. 드디어 정식으로 만나 뵙게 되었군요. 막내 공주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루루예요. 안녕하십니까 공주님. 저는 토끼 왕국의 대공 에리우스라고 합니다. 공주님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포대기에 있었는데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셨군요. 정말 기쁩니다. 지금 밖에 여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실까요? 여왕님이면 제 친어머니요? 공주야, 피땅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요루 공주야,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내야 했던 내 아가 드디어 널 이렇게 안아줄 수 있게 되다니 고맙습니다. 잉여맨님, 단지님,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멋진 이름도 갖게 됐고 건강히 우리 공주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도 생기고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나날이었습니다. 요리야, 달나라 가서 예쁜 언니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밤도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엄마, 아빠, 7년 동안 절 너무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다들 왜 그렇게 울어? 나 이렇게 오늘처럼 하늘길이 열릴 때 엄마, 아빠, 오빠 또 보러 올게요. 그리고 달에서도 항상 우리 가족들 항상 지켜볼게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들 사랑해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왔지만 잉여맨님과 단지님은 요루 공주의 또 다른 부모입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언제든 하늘길이 열릴 때마다 달나라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또 요루 공주가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엄마, 아빠, 오빠, 제가 너무 사랑해요. 다시 만나게 되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렴. 안녕. 안녕. 또 만나. 거봐 늑대야, 달에는 토끼가 없지? 없당. 야, 저게 뭐야? 토끼 같은데? 안돼, 이건 꿈일 거야. 토끼가 어떻게 달로 가고 있지? 자세히 보니까 저거 요루루 같은데? 그러게, 한번 불러볼까?
야, 요루루! 요루루! 얘들아! 커봐, 다리 토끼 산다 했지? 친구들아, 잘 있어. 우리 또 보자. 자, 여러분들 슈퍼문 어제 보셨나요? 선생님은 자느라 보지 못했어요. 자, 슈퍼문을 본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고 왔으면 자, 책상 위에 올려놔주세요. 아, 그리고 요루루는 유학에 가게 되었다네요. 참 슬프지만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한다니까 다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봐볼까? 선생님! 저 어제 그림 그려왔어요. 한번 봐주세요.